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내 삶의 고통과 피해를 준 사람의 반복되는 잘못을 용서하고 변함없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우리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갈등을 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에 대한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삶은 훨씬 지혜롭고 행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메마르지 않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의 법칙을 생활 속에 잘 적용하는 그런 믿음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교인들 사이에 뜨거운 형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띠로, 사랑의 띠로 영적인 공동체, 피보다 지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부흥되고 놀랍도록 선교 열매를 많이 맺은 이유도 결국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가정 묘지까지 다 버리고 그 카톡은 동굴에 뼈를 묻었습니다.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서도 뼈까지 같이 함께 하겠다는 그런 사랑으로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와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그렇게 사랑이 많다고 느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잘 묵묵히 잘 지고 가다가도 때로는 내 마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사랑의 법칙을 곧 망각해버립니다. 아, 이럴 땐 이렇게 하라 그러셨지. 그런 생각으로 머무르고 있다가 생각조차도 없어지고 우리의 모든 감정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성숙지 못한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우리 안타까움이 있고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서로서로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으로 그렇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잔스크라는 연극이 있었습니다. 그 주연 배우는 예수님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역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이제 올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그 가장 이제 클라이막스인 고난 부분을 연기하기 위해서 그 역을 맡았습니다. 그때 올라가고 있는데 관객 중에 한 사람이 야유를 퍼붓고 그에게 조롱을 하였습니다. 참을성이 없던 그 배우는 갑자기 지고 가던 십자가를 내던져버리고 그에게 달려가서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날렸습니다. 영국은 순식간에 엉망진창이 됐고 아주 시끄러워졌습니다. 감독은 그에게 얼마나 화를 냈겠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그놈이 나빴다는 것은 인정해. 그렇지만은 이거는 연극이잖아. 자네 행동은 정말 용납할 수가 없어. 자네는 특히 예수 역을 맡고 있잖아. 예수 역은 십자가를 묵묵히 잘 지고 십자가에서 가서 죽는 데까지라고. 다시는 그러지 말게. 그 배우는 감독에게 다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그 조롱꾼이 더 심한 야유를 퍼붓고 그 다음엔 약을 올립니다. 그 배우는 또 성질이 나왔습니다. 참지 못하고 가서 주먹을 더 세게 날리고 말았습니다. 화가 나는 감독은 이제 자네를 해결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이렇게 연극을 망칠 수가 있나. 이 배우는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내일은 정말 잘할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 마음이 좋은 감독은 그래 한 번 더 기회를 줬습니다. 셋째 날에 또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사람이 또 나타났습니다. 조롱을 하고 야유를 퍼붓자 이 사람이 그때는 참고 한숨 쉬고 뭐라 그런 줄 압니까? 내가 부활한다며 어찌 두고 보자.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십자가를 치고 가다가 툭 건드리면 가만히 못 있습니다. 막 그냥 성질이 나오고 악이 나오고 그 다음엔 여러 가지 자기의 모든 것이 자아가 나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고린도 교회에 준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교회 내 분쟁이 있었고 교인들 간에 법적 소송이 많이 있었고 영적 은사의 남용이 있었고 성만찬 부활에 대한 것들이 불신이 있고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그야말로 근심투성이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 지식인을 자부하는 사람들 간에 교만과 비판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끼리끼리 어울리고 놀았습니다. 음식도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빈약한 그런 식탁을 대했습니다. 거기다 또 성령의 막 역사가 있다 보니 그들이 은사 체험을 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니까 또 그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 교반과 무질서 혼란이 계속됐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시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은사에 대해서 은사 받았다고 잘났다 그러고 기도 많이 한다 하면서 교만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영적 은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한 성령이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할 것이 못된다 그리고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기본적으로 것을 가르친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와서 가장 이 은사들보다 귀한 최고 은사를 내가 너에게 소개하겠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사랑의 은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의 장, 사랑의 창가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바울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 3절에서 보면 사랑이 제일이다. 모든 상황에서 제일 좋은 길은 사랑의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다른 좋은 은사를 받았어도 사랑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반면에 다른 은사들을 받지 못해도 사랑의 은사를 받았으면 전부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방언의 은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고 우리 하늘께도 방언 못하는 분이 거의 없으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받았다고 방언 받았습니까? 그러지 않죠. 근데 제가 방언 받을 때 15살 때는 그렇게 방언 받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막 역사하기 시작을 했을 때인데 얼마나 저는 그 방언하는 언니 얼굴을 보면서 침을 막 튀기면서 방언을 하는데 그걸 그대로 맞고 그렇게 부러워서 며칠 동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주님과 말을 할까? 어떻게 저런 언어가 혀에서 나올까? 고린도 교회는 이제 처음으로 은사가 시작이 되니까 방언 받은 사람들을 방언의 은사가 최고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것을 가지고 대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방언도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방언을 유창하게 하면 뭐하냐. 사랑이 없는 방언 소리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될 뿐이다. 징징징징거리는 짐승들에게 같이 어울리는 그런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 방언하면서 왜 미워하고 방언하면서 왜 분쟁하고 싸우냐 이것입니다. 또 예언의 능력이나 지식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명한 목사님의 명설교도 신학자들의 명강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결론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이 성경을 백독을 하면 뭐하고 욕심 많은 사람 저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신교학을 줄줄줄 외우면 뭐하겠습니까? 교만의 질질번이가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랑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른 어느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기도로 구하는 그 다른 것들 은사도 구하고 어떤 것도 구하고 우리는 많은 걸 기도로 구하죠. 그것보다도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받았지만 사랑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은사들 아무 소용이 없다 라고 아주 정말 극단적인 그런 책망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지식을 숭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기학 박사님들이 속출합니다. 어지간한 교회는 목사님이 청빙해 올 때 어디 학교 박사십니까? 학위가 있으십니까? 아, 학위 없습니다. 그럼 절대로 안 뽑습니다. 그 조항 중에 꼭 신학 박사학위를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요즘과 같이 좋은 설교가 많은 시대는 없습니다.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죠. 그러나 현대교회는 초대교회보다 말씀 지식은 많아졌는지 몰라도, 규모는 커지고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지 몰라도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영적 능력도 상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였지만 지금은 세상의 지배를 당하는 그런 교회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믿음 다르고 사랑 다른 그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영적 능력, 영적 생명력은 다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중요합니다. 산을 옮기만한 큰 믿음이 있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나서 피투성이에 대해서 옷을 다 찢기고 그 다음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제 겁 안 죽을 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 그 다음에 레위는 교회 모든 일을 또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레위입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아, 나는 깨끗한 사람이고 부정하지가 않은 사람인데 저런 죽은 사람, 피 흘린 사람 내가 부정하게 어떻게 만져? 내가 저런 사람 만지고 어떻게 내가 제사를 내가 어떻게 집례를 하겠어? 교회를 어떻게 하겠어? 하면서 그냥 지나갔던 것입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가장 사람들이 정말 비천하게 보고 상대도 하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그 사람 가서 달려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주막에 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잘 그 사람을 치료해 주라 그러고 돈까지 줘가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사람 잘 치료해 달라고 하는 그 선한 사마리아 때문에 그 유대인이 살아났습니다. 아니었으면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사람을 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진짜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배를 거룩하게 인도하고 교회를 열심히 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보다도 실질적으로 가서 손으로 도와주고 사랑을 베푼 이 사람이 그들의 이웃이 되고, 결국 이들의 이웃은 예수님의 이웃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구제를 많이 하고 몸을 불사조개 내어주고 순교를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자기 가시, 자기 도치, 자기 그냥 어떻게 보면 취미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 참석하고 매일 기도와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도 사랑이 있는 봉사, 사랑이 있는 예배, 사랑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그것은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평가해 주시고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주님 앞에 상달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천국을 가서 보고 굉장히 실망한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내가 왜 이 집이 이렇게밖에 없는가? 아, 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정말 교회 모든데 빠짐없이 앞장 서시는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가서 보니까 무 하나 딱 있더라죠. 땅에, 빈 땅에. 그러니까 천사가 당신이 땅에 있는 동안에 무밖에 한 사람, 무 하나 도와준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밖에 없다. 우리가 재미난 얘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실천을 하고 얼마나 많이 사랑으로 심었냐에 따라서 천국은 우리 천국집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 걸 아시고 그것을 우리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어서 몸소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끼리 사랑을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저주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그렇게 하라. 그리스도인님 너희들이 나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너희들은 그렇게 할 때에 너희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이란 건 무엇입니까? 사랑은 제가 어제 가면 생각합니다. 자기 극복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모든 것 다 좋으라고 자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아니, 어느 사람이 자기라고 자존심이 없습니까? 어느 사람이 그 사람은 상처가 없습니까? 그 사람도 다 똑같이 희로애락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린 이런 그리스도인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뭐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위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라 할 것 없이 다 위선자죠. 알고 있지만 기도하는 내용과 우리가 살아가는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랑을 실천하기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교회 생활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사랑을 사랑할 수 없는 대상, 자기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것은 자기 극복,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이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 항상 성령 안에 있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모든 정과 그 십자가에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깊숙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그야말로 관통하실 때에 우리는 성령의 힘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생각할 것은 사랑의 성격입니다. 이 사랑의 성격 15가지를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나눠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 하며 라고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의 성격. 저 이것을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면서 이 사랑의 성격은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얘기일까? 사도 바울이 깨닫고 한 얘기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의 성격은 하나님의 성격입니다. 오늘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그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바로 오늘 말하는 바울의 사랑의 성격.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미워하고 괴롭혀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진정한 인내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복수를 할 수 있는데도 복수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참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보복을 할 수 있는데도 참아내는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감사할지 모르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 응답해줘서 우리를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서 매일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비춰주시지만은 우리는 그 은혜 감사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십니다. 여러 번 때리고 싶어도 참으시고 또 권면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할 때 그 경쟁자로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탠턴은 아주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 좋은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링컨은 초등학교만 다닌 그런 정도였죠. 스탠턴은 링컨을 막 계속해서 이제 의원 생활을 하면서 막 올라갑니다. 변호사 하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고 가만히 그 출신을 보니까 무식쟁이에다가 신발 고치는 그런 사람이 아들이고 얼굴은 완전히 원숭이같이 생겼습니다. 완전히 털 부스게다가 생기니까 스탠턴이 저런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돼?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공식 석상에서 여러분 원숭이를 보고 싶으면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동물에 가는 필요가 없고 저 무식한 저 링컨을 보십시오 라고 면전에서 그렇게 그를 공박을 하고 그렇게 수치를 주었습니다. 근데 링컨은 가만히 있다가 네, 거울을 제가 봐도 제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뭐 정말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고 화도 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복이 뭡니까? 그저 그냥 그 말에 대해서 가만히 묵묵히 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 사람은 링컨을 모욕했습니다. 링컨은 그것을 참기만 하고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 번은 또 저 사람은 신발 입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그런 출신입니다 라고 또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링컨은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신발 고치는 분인데 참 신발을 잘 고치십니다. 아마 이 중에서도 저희 아버지한테 신발 고친 분 한 분이 계시겠죠? 신발 고치고 싶으면 저희 아버지에게 가시기 바랍니다. 나도 어깨 너머로 배워서 저도 신발을 제법 고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유머가 아니죠. 얼마나 또 위기 모면을 하려고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죠. 그의 인품에서 나온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국무장관으로 그 스탠턴을 채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링컨이 마지막 교환의 총탄에 맞아서 쓰러진 날 링컨의 시체가 2층 다락방에 놓여 있는데 그 안치된 방에 서 있던 스탠턴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그 링컨의 이불을 덮어놓는 그 링컨이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상 최대의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 계십니다.
쓰러져서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읽고 참 마음의 감동을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택하시고 무한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수도 없이 배반을 하였죠.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많은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수없이 배반하였습니다. 그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호소하시고 계속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도 안 돌아올 때는 사랑의 매를 치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시다가 그 다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희생제물로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잘못을 끝까지 참으시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가페 사랑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헛된 기도가 아니라 헛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지배 아래 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을 바꿔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온유한 것이 온유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부드럽고 친절하고 자상하고 인자하다는 것이죠. 평생 모든 사람을 배려하시고 매사에 온유하시고 인자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사람들이 돌로 그를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녀를 감싸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배신하는 가룟 유다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투를 부드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퉁명스럽고 그런 말 하지 말고 말 한마디라도 부드럽게 하시면 쏘는 말 성도들 간에도 쏘는 말 그리고 거친 말 퉁명스러운 말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친절한 말투를 다 좋아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투기란 건 뭡니까? 다툰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는 목을 배아파하는 것이 투기입니다. 가만히 보면 참 질투가 많은 성격들이 있습니다. 남이 남편이 남의 아내를 사랑한다는데 왜 자기가 화를 냅니까? 남의 아내가 자기 남편한테 밥 좀 잘해줬다는데 왜 투기를 합니까? 한옥 사람 그랬죠. 동창생한테 가서 잘 사는 친구가 그냥 뭐 잘 살고 왔는데 그 집에 오면 그것은 싸움의 요지가 되죠. 그래서 남자들이 제시라는 거 동창생 모임이 안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동창이 안 보이는. 갔다만 오면 누구 남편이 이렇게 되더라, 누구 남편은 그게. 우리 여자들은 다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목사로서. 여자 편에 서서. 그런데 여러분, 질투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하, 저렇게 질투가 날까. 그냥 톡톡톡톡톡 불어가지고 말이죠. 남의 응답 받으면, 아유, 함께들 기도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중보기도 해놓고 응답 받으면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은 주고 나는 안 주고. 방언 받을 때도 그래서요. 뭐 받은 사람들 많이 있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왜 저 여자는 주고 나는 안 줍니까? 저 집사는 주고 나는 방언 안 주니까. 옛날에 많이 그랬대요. 그래서 가만히 들고 오면 방언을 완전히 나도 받아서 저 급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투기하는 마음으로 방언을 구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투기라는 것은 우위에 있고 싶은 마음입니까?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남보다 더 잘 살고 싶고 남보다 더 모든 면으로 나아지고 싶으니까 그 다음에는 남이 그렇게 해서 잘 되면 그거 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막 그러는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과 반대된 이야기죠. 인시심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죠. 아담의 첫 아들인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죠. 왜 죽였어요? 질투해서 시기심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 왜 저 동생의 예배는 받아주고 제물을 제사를 받아 나는 왜 안 받아주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데 왜 동생을 갖다가 그렇게 죽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복 주시면 하나님 저도 저렇게 저런 복을 주십시오. 저분이 저렇게 된 거 참 기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왜 그 사람을 미워합니까? 복은 하나님 그 사람한테 줬는데 나도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하고 잘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인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안 그런 것 같아도 질투가 많은 성격들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여러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뽐내고 자랑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면서 상대를 그만큼 낮게 만들려는 마음에 자랑을 하게 되죠. 남을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인데 어떻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남을 낮추기 위해서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사신들에게 국고를 보면서 자랑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는 재난을 초래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고 생각하고 남을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높여주셨다면, 타고날 때부터 좋은 것을 주셨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뭔가를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물질 축복 많이 받으면 그거 자랑하고 신양하고 그거 가지고 화려하게 살면서 그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뽐내라고 주신 물질입니까?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꾸 칭찬을 해주면 굉장히 교만해지더라고요. 아, 칭찬을 한 몇 번만 해주면 굉장히 교만하고 뭐 대단히 잘난 것 같이 생각을 하는구나. 우리 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사랑이 많은 예수님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만물의 주인이셨지만은 사랑 때문에 자신을 낮추시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까지 씻어주셨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자기 자식 앞에서 교만한 부모가 있습니까? 아무리 부모가 재벌이라도 자기 자식 앞에서는 쩔쩔매잖아요.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쩔쩔매면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교만이 대인관계에서 그 모습을 나타내면 무례가 되는 것입니다. 무례라는 건 뭐예요? 예의가 없다는 것이죠. 건방지고 오만불산한 것입니다. 남의 인격을 존중히 여길 때 예의 있는 행동이 나옵니다. 믿음은 좋은데 예의가 없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욕을 합니까? 아, 저건 가정교육이 잘못된 사람이야. 저라서 성장과정에서 뭐가 있었어? 라고 하면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려고 생각들을 합니다. 무례한 것을 담대하고 용기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무례한 것을 뭐 자기가 담대하고 용기가 있게 말하는 것을 무례한 것으로 잘못 착각하는 것이, 부모 공경, 선생님 공경, 교회에서도 목회자나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에게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그저 예뻐해주고 우냐우냐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부모 얼굴에 먹칠을 합니다. 그리고 잘못 컸다가 아니라 잘못 키웠다라는 말을 주위에서 듣게 되죠. 사랑이 많은 사람이란 예절이 바른 사람입니다. 누구에든지 예의 바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못나서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이 많은 사람일 때 예의가 바른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사랑을 주는 것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가면서 받을 생각만 하고 자기의 이익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남에게 베풀기는 싫어하고 받기를 좋아하는 성품은 반그리스도인적인 그런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이거저거 자꾸만 주고 싶어져야 돼요. 사랑이 많은 사람은 자꾸만 뭐를 줄까, 항상 무엇을 남에게 줄까, 그것부터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빡빡하기 때문에 인색한 것이고 절대로 남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이익보다 남의 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 누구든지 뭘 베풀게 되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내 얼굴, 내 체면, 내 자존심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피해를 입어도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쪽으로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면 되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성을 낸다는 거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는 것을 뜻하죠. 사랑이 없는 사람은 자기네로 벌떡벌떡 화를 냅니다. 사랑해주면 뭐든지 이렇게, 사랑이 해주면 성을 내지 않잖아요. 천연 총각이 연애하고 서로 사랑할 때
화내는 거 있습니까? 보기만 하면 미리 만나기 전부터 웃고 전화할 때부터 웃다가 만나면 또 웃고 해주고 와서 또 와서 전화하면서 또 웃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 막상 결혼을 해보면 둘이 다 그때부터 성질이 나오는데 사랑이 식어서 그래. 그때부터 화를 내면 정말 저런 사람이었나? 본래부터 저런 사람이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남에게 화를 달래고 싸우는 것은 자기 성격에서 나는 불인 것입니다. 혈기를 부리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7절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우세는 참 많은 것을 소유한 그런 애굽의 입양된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분들이 인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췄습니다. 그게 탈로가 나서 이제 미디안 강녀로 도망을 갑니다. 40년 동안 거기서 소를 양을 기르는 그런 정말 소박한 그런 그는 목축을 하는 사람으로 목자로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살다가 나중에 80살이 됐을 때 호렙산에 갔다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왜 40년을 그렇게 하셨을까요? 40년 동안 그 모든 혈기와 분노 의로운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인간적인 혈기와 분노를 다 죽이고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많은 연단 받을 때 우리의 혈기와 교만이 죽어지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화를 자주 내지 않는 성격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도 보니까요 화를 자꾸 자주 내면 더 자주 낼 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화를 안 내고 그걸 넘어가면 그 다음에 화낼 일이 별로 안 생 그렇게 생기지 않은데 화를 내면 마귀가 아 이거 화낼 일을 자꾸 만들어야 되겠다 해갖고 계속 조속으로 화낼 일만 만드는 거예요. 속만 뒤집는 일만 생겨요. 화를 자꾸만 내고 거기 끌려다 보면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화 속에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화가 나서. 그렇기 때문에 화를 안 내는 습관을 가지면 몇 번만 그것을 이기고 나면 마귀가 그런 시험을 하지가 않습니다. 사랑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남의 잘못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고 복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아. 어떻게 하면 내가 저거를 어떻게 복수를 할까? 저걸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핥혀버릴까? 저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상처를 줘버릴까? 나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 활 나갔어? 활 던졌어? 나는 총 나갈 거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것이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남의 잘못됐다는 것 그런 거 보고 기뻐하는 것 그리고 남의 잘됐다는 소식 듣고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좋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후배인 집사가 먼저 장로가 되었는데 진정으로 기뻐하는 그런 집사님을 보았습니다. 자기 후배가 직장에서 자기 상관이 되었다고 하는데도 그거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도 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사표냅니다. 그거는 내가 견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내 색감은 후배가 내 상관이 됩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사표를 대부분 내시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잘 참고 견디는 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사랑한 사람을 믿고 그에게 기대를 걸어주는 것,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 절망적인 상황이 될 때 그거를 직시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결국 그 사람을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 가능성을 봐주는 것,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형편없는 우리들을, 버림받아서 마땅한 우리들을, 또 잘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배신을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고 그래도 달라질 거야. 그래도 저 아들은 달라질 거야. 그래도 저 딸은 이제 변할 거야. 앞으로 잘 돼서 나에게 영광 돌린 날이 있을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믿음 다르고 사랑 다른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죠. 믿음 떨어지면 사랑도 떨어지지만 믿음이 있다고 꼭 사랑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사람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랑같이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인도 선교도로 갔다가 언어 연수 과정에서 결핵에 감염돼서 요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더그 니콜스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가 입원했던 결핵 요양소는 너무나 환자가 많고 지저분한 곳이었지만 또 하나님 뜻이 계셔서 여기서 전달하여서 나를 일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책자와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독교 서적 전도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전도지를 나눠줬지만 누가 받아서 읽습니까? 보지도 않습니다. 인도 말도 모르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할 수 없어서 매우 낙심을 하였습니다. 그는 병 때문에 거기서 금방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양소 생활을 하고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 이곳을 전도하라고 보내셨는데 전도할 길이 없네 생각을 하고 마음속에 참 낙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핵 때문에 밤 2시만 되면은 기침 때문에 깨어 일어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깨어있는데 맞은편 노인이 침대에서 막 일어나려고 하다가는 울고 일어나다가는 하다 못 일어나 울고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그만 침대에다가 이를 벌리게 되고 그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환자들이 막 화를 내고 그 다음에 간호원이 와가지고서는 막 굉장히 핀잔을 주고 어떤 간호원은 와가지고 따기를 때렸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가만히 누워서 울기만 했습니다. 그 다음날 이 니콜라스 선교사는 기침 때문에 또 새벽 2시에 일어났는데 저쪽에서 그 할아버지가 또 일어나서 못 일어나고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얼른 그 할아버지를 부르고 화장실로 모셔다 두었습니다. 저녁마다 그 일을 하였습니다. 얼마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환자들이 몰려오더니 전도지 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지고 왔던 모든 책과 전도지가 다 나갔고 간호사, 의사, 환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나요? 가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나는 인도 말도 모르고 설교도 못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일은 그 노인을 화장실에 데려간 것뿐이고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얼마나 당신이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않고 사람들은 당신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해 주는가에 관심이 있다. 뭐를 많이 알고 많은 나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말고 나를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 사랑을 실천할 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마디 말보다 한마디 사랑이 난 것입니다. 아 기독교는 이런 거구나. 이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남이 할 수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느끼고 교회로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더욱더 풍요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외우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실천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고 높임을 받으려고만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고 남에게 뭐를 받으려고만 하고 하는 우리들의 이 모든 이기적인 것 하나님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이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입니다. 오늘 사랑의 진리를 깨달았사오니 이 사랑의 법칙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사랑의 법칙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병들거나 우리 마음이 정말 좁아 있거나 우리 마음이 찢어져 있고 상했다면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건강해지고 내 마음이 주님의 힘으로 소생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많은 넉넉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음과 동시에 이것을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나눠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어떤 경우를 만났는지 사랑을 대하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우리 주변의 모든 삶을 참으로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부족했다면 이제부터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남의 입장에 서서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